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JO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휴일이죠? 에, 그만큼 오늘 깔끔하게 영상 보고 종목 체크하고 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주도주 매매 같이 하셔야죠. 조금 지금 이제 또 오늘까지 해서 이제 반기 보고서들을 계속 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내고 또 이제 질질 끌다가 이제 주주들 이제 피 보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 주도 업종에서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저도 허경제TV가 알고 있고 그대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두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수익 내면서 마감했고, 한 종목 살포시 매수해왔는데 또 시간에까지 열심히 또 올라가 주네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뭐 하셔야 된다?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오도 그러면 그 냈냐, 제이오도 냈냐라고 봐야겠죠. 냈습니다. 냈어요. 이거 보기 전에 일단은, 이거 먼저 보고 가죠. 제이오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얼마다? 52억이다. 전년비 대비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CNT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몇개안 된다, 한두 개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이오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CNT 도전제 반기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과 비슷한 수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억 벌었는데 상반기에 10억이 나왔대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아예 좋은 거죠.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기 실적 성장에 힘을 보탰고, 앞으로도 집중할 거다. 현재 1000톤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얼마? 3000톤 규모로 확대한다. 그리고 25년에는 뭐예요? 25년에는 뭐다? 5000톤 규모까지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팔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그래도 지금 뭐 보고서 못 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도대체 너네 보고서 뭐가 잘못된 거냐, 뭐,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일단 제이오는 피해 갔다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직 그래도 욕심, 조금 욕심 내보면, 그래도 이게 3만 원은 좀 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3만 원좀 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명확하게 뭐 갔다, 뭐 혹은 뭐 시도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이제 저점들 좀 지켜주면서, 저점들 지켜주면서 요렇게 또 가주면 추세 또 역전하러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뭐예요? 다시 한번 4만 원을 돌파하냐 못하냐의 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지겹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내 종목은 좀 열심히 좀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 욕심이죠. 어차피 시장은 차례차례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차례차례 순환매가 돌아갈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기다리고, 이제 그거 못 기다리고 또 이제 막 이제 바람 피고 다른 종목 왔다 갔다 막 계속 하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조금 곤란하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제이오 크게 염려하고 걱정할 구간이다 아니다? 별로 그렇게 걱정할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뭐 걱정할 구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움직임은 어디부터다? 움직임은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 밑에서는 내 종목이 진짜 이게 정말 안 좋아서 밀리는 건지, 정말 안 좋아서 밀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인기 없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밀리는 건지 그런 것들만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냉정히 말씀드린 네이오가 제이오가 그렇게 크게 뭔가 문제가 되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 기준으로? 그러면 가격 기준으로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된다. 어차피 전조점 안 깼거든요. 예. 이게 위에서 봉을 만들고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큰 W자형 바닥을 만드는 건지는 우리가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야 합니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링크 있고요.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저희가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게 편하게 꾸준하게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게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댓글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만 딱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